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황규완이라고 합니다. 뭐 부동산을 꾸준하게 전공을 해왔고 사기업 부동산 연구만 20년 가까이 해왔고요. 주로 이제 회사 쪽에서 요청을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점검을 하고 향후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부동산 정책 Why and How라고 하는 책을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책들은 이론적인 맥락들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네. 기존에 나와 있는 도서들이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반 독자분들께서 접근이 쉬운 형태로 작성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책이 이 부동산 정책 Why and How 책입니다. 일단 뭐 부동산 쪽에 계셨으니까 많은 분들은 사실은 뭐 현재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하나하나 좀 질문 드려볼게요. 20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 20년이면 2003년부터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딱 생각을 해봐도 2008년 좀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3년, 14년 때 부동산이 거의 좀 바닥이었고 최근에도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재테크 성공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뭐 자가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부동산에서는 뭐 큰 돈을 벌거나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못했는데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물론 자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자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자금을 소유하기 때문에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계셔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가끔 보면 한번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버시는 분, 벌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새로운 투자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저는 아마 두 가지가 다 없었던 걸로 예, 생각이 됩니다. 알고 있지만 용기가 없었던 적도 꽤 많았습니다. 심장이 조금 약했네요. 예, 심장이 후회한 적도 좀 많습니다. 그때 할 걸 이런 적도 상당히 저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같은 일을 하시는 분, 연구원분들, 애널리스트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다 심장이 없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심장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법률로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런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 이제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 가끔 계시지요. 근데 실은 네.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데 네. 분위기상으로 딱 알 수 있죠.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시장 분위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일단은 파악을 했을 때는 지금 어쨌거나 꺾였는지 부동산 정책 자금을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들한테 5억인가 6억까지를 그냥 대출을 해주는 정책을 쓰고 거래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뭐 바닥이 조금 쳤다라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니다. 지금 뭐 2, 3년은 아직 계속 더 내려갈 위기다. 예,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좀 비겁한 이야기였는데 둘 다 맞는 이야기이긴 해요.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바닥을 쳤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가장 큰 원인이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연말에는 금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주택 담보대출이 6%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지 모르는데 그러면 주택가격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이 시장을 지배를 했었고 네. 너도 나도 주택을 팔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안정이 되었죠. 네. 금리가 안정이 되면 계산이 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적평가된 지역들이 어디인데 네.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사실 바닥을 쳤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떤 면에서 앞으로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냐면 사실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0에서 5%가 되었죠. 어제 올랐으니까 5.25%까지 되었죠. 1년 만에 이 정도의 금리 상승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0%였던 시절이 하루, 이틀 이 정도였다면 이게 큰 충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시간 거의 한 2년 반 정도를 제로금리로 살아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시스템이 제로금리에 맞춰서 다 계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5% 이러면 이제 계산이 다 틀어지는 거죠.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미국적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대형은행이 그 은행들을 인수해가고 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든 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 네. 공포가 시장을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 경쟁을 신봉하는 시장에서조차도 작은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큰 은행이 인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럴 정도로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겪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네. 비관을 하는 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2, 3년 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기도 해요.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생각을 해보면 2007년도 상반기에 미국 쪽에서 나온 리포트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서프라임 모기지가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맞아요.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냥 찻잔성의 태풍일 것이다 라는 식의 보도가 많았거든요.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왜? 1년 정도 지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파산 상품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자산 가격에 결정하는 요인 그 방식과 동일하게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얻어지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할인율에 이자율이 이게 포함이 되죠. 이 이자율이 지금 0에서 5%로 올랐으니까 자산 가치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와 관련된 수많은 채권들, 투자자들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위아무야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는데 고점에 산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 투자들은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펀드런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사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시장의 현황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한 발짝 떨어지면은 우리가 야수의 심장을 갖지 않고도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집을 살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나온 신호 같은 거 뭐 혹은 뭐 뉴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이때는 좀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다. 아, 예.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두 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미분양 아파트 수위입니다. 지금은 조금 이게 애매해지긴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예를 들면 제가 101동 101호에 살고 있는데 네. 101동 102호가 10억에 팔렸어요. 우리 집 얼마예요? 10억이죠. 모르죠. 우리 집은 팔아봐야 알아요. 아... 사실은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판매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미국 쪽의 교과서에 보면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서로 가격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유일하게 가격이 정해져서 팔린 시장이 있어요. 뭐요? 분양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시장에서 분양 가격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미분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미분양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가격으로 유일하게 거래되는 시장이 분양시장이다 보니까 미분양이 늘어나냐 줄어드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시장이 좋아지냐 회복 아니면은 이제 침체로 빠져드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불황에 대처하는 시그널로 봐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부도기업의 수예요. 제가 이제 20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동안 쭉 봐오면 물론 금리가 변동할 경우에는 주택가격도 당연히 변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자산의 가격의 변동을 반드시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미국 수준에 맞추고 싶어도 사실 쉽게 맞추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데 이제 배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도 기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수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매력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지역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경제를 이제 봐야 되는데 지역 경제 중에 부도율이 막 늘어나는 지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계시는 소비자분들, 주택 구매자분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부분 바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대신 IMF 때, 외환위기 때 네. 그리고 금융위기 때를 보게 되면 부도기업 내지는 한계기업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집값 하락 내지는 집값 상승을 억누르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미분양 아파트 수는 늘어나고 있는 거죠? 미분양 아파트가 되게 미묘해졌다라고 말씀을 네. 드린 게 원래대로 하게 되면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정체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분양을 없다. 하지 않으니 네. 미분양이 나올 수가 없죠. 대신 미분양이 줄어들면 좋아지는 시그널이에요. 늘어나는 거는 분양 물량하고 같이 이제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미분양 통계가 이 계산을 하기가 되게 힘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미분양 통계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미분양 수만 알려줍니다. 새로 분양한 것 중에 얼마가 미분양이 됐고 지난달에 미분양 중에 몇 개가 팔렸고 이런 걸 알려줘야 아 미분양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가 그냥 이번 달에 남아있는 미분양 물량 잔고가 몇 개 이렇게만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분양 물량하고 좀 더해가지고 계산식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게 좀 너무 좀 복잡하고 힘드시면 단순하게 미분양이 줄어든다 그러면 아 시장이 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미분양이 그 줄어드는 메커니즘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뭐 분양이 안 된다니까 건설사 안 지을 거고, 안 지으니까 미분양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그 남는 것 중에서 어쨌거나 계약이 한두 건이 더 일어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미분양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도기업의 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사실 일반 대중분들이 접하기는 어려운 데이터 같거든요. 사실은 이게 좀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통계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실 이제 부도기업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정부 부처들이 발간하는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꾸준히 좀 보시면 이런 것들을 좀 알 수는 있지요. 근데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대출별로 연체율이라든가 부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수없이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챙겨보시고 가장 신뢰해야 되는 지표는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정보도 정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꼼꼼히 챙겨보시고 신문기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럼 부도기업의 수는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부도기업의 수가 그렇게 늘진 않고 있어요. 이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좀 눌러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라든가 한계기업의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해주도록 정부가 지금 은행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사실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현상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경영 상태가 나빠졌다기보다는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그냥 법대로 내지는 계약한 대로 원금 갚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은행들도 사실은 틀린 말은 또 아니기도 하고, 은행이 이제 영어로 뱅크잖아요. 근데 뱅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뚝 같은 뜻이잖아요. 자본을 담아놓는 거대한 그릇이에요. 그럼 이거 왜 담아놓겠습니까? 시장에 어려울 때, 그렇죠. 말 그대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에 망가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큰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도 대승적인 관점에서 협조에 대해서 응하게 된 거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은행들이 예상한 것보다 부도율이 훨씬 낮게 잡혀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은행들도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당금을 쌓아가면서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부동산 가격은 뭐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자체로 자산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임대 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임대료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줄거나 수요가 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어떤 지역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다. 거기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테니까 사람들이 임대 공간을 많이 소유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기대한 지역 들은 임대료를 더 높게 받을 것을 예상하니까 매매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산 측면의 가격 결정인 거죠. 한쪽에서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들어오기로 예상되는 임대료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일반 자산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가격이 결정되죠.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이 두의 가격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괴리가 생기면은 시장이 뭔가 이상하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계속 집값이 상승한 논리가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고 오른다고 해서 막 상승장을 막 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공급이 막 아파트 짓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가격이 빠지는 게 뻔히 이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왜 아무도 예측을 못한 거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재화든 간에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시그널이에요. 네. 그래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요가 많냐 공급이 부족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물음표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연구자들이 공급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했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들을 많이 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을 것 같지만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70만 호가 됐어요. 유례 없는 수준으로 공급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급량이 줄었거든요. 물론 이때는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은 정부가 규제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개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방은 사실 그때 미분양이 쌓이면서 펀딩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구해야 집을 짓고 할 텐데 금융회사들이 미분양이 쌓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돈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야 2015년에는 70만 호까지 인허가가 났는데 이후로는 뭐 38만 호까지 줄었네? 그 정부가 규제하니까 공급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역별로 뜯어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가격도 빠졌었고 2019년도에는 오히려 가격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미분양도 거의 한 5만 7천 호? 6만 호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분양은 7만 8천 호 정도 되는데 그 미분양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그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2017년, 18년, 19년도가 미분양 아파트가 보통 한 6만 4천 호 정도 됐었어요. 그 중에 80% 이상이 비수도권. 그러니까 사실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시장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규제들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거의 부동산 규제가 없었습니다. 네, 대구나 부산 일부 지역 이렇게 가격이 유난히 상승하는 그 지역에 한정적으로 아주 일부 규제가 있었을 뿐이고 나머지 지역은 규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집값이 그러면 대체 왜 올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의심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낮은 상태로 유지가 장기화되면 사실은 향후에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현재 가치로 현가화하는 게 주택의 가격인데 이때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분모에서 소수점으로 작용을 하니까 얘가 조금만 움직이면 전체 가격이 크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 중에 이자율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자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임대료 수준이 조금만 올라가도 가격이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경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니까 주택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이 문제가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장기화되지 못하는 구조여야 돼요. 근데 이제 글로벌 거시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혹시 이제 GVC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나라는 뭐만 해. 이렇게 이제 암묵적으로 정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을 생각해보죠. 중국은 뭐 하는 회사예요? 다른 나라에서 중간재 막 수입해가지고 최종재 만들어가지고 파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중간재 누가 공급해요? 우리나라가 공급하죠. 우리나라 공급하는 중간재 원료는 일본이 공급하죠. 이런 식으로 이 동북아 3국이 아주 공고한 이제 밸류체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왜 완성품을 만들게 됐냐?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공산품을 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원래 기조가 되게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가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계속 싼 물건들을 막 만들어내니까 저금리가 유지되는데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2010년대를 관통하는 글로벌 경제의 아주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가 굉장히 일상화되었고 특히 이제 그때 무슨 저 금융위기의 여파 이야기도 나오고 기억을 하시겠지만 남유럽의 무슨 재정위기 뭐 엮이면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물가도 안 오른 거예요. 쭉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집값이 올랐던 게 아니고 전 글로벌 시스템에서 집값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다들 문제가 되니까 IMF가 집값을 트래킹하는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 정도였어요. 이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문제가 됐던 거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좀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왜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맞아요. 많이 했죠. 그럼
그럼 미국은 규제를 안 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미국 규제를 안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은 규제를 안 했으니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공급을 늘려가지고 집값이 안정화됐다. 네.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데 그렇죠. 미국 집값은 계속 올랐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올랐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사실은 정부의 규제라든가 아니면 공급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도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 레벨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정도의 저금리가 이런 식으로 장기간 유지됐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쉽게 집값이 떨어지긴 어렵고, 그리고 누구나 이 정도 수준이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 이런 소위 말해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끊어지면 물가가 급등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우리가 다 잘 관심이 없겠지만 파월 의장이 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장과 소통하면서 천천히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누가 1년 만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포인트 이상 올라갈 거다 예상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누구나 다 그럴 것이다 라고 걱정은 할 수 있지만 걱정을 밖에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명확한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연준 의장이 안 올리겠다는데 누가 가가지고 많이 올릴지도 몰라요. 옛날에 보니까 미국은 막 올립디다 이야기하기가 좀 쉽진 않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쉽게 얘기해보면 이건가요? 예를 들어서 5% 수준의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부동산의 수익률이 결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일정한 부동산의 수요량이 이제 안정되게 정해져 있는 건데 갑작스럽게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요인들이 얽히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간 거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럼 이거 은행에 저축 안 되겠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갔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금리가 이제 올라온 거니까. 거죠. 이러면서 가격이 그 수익률을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당연히 떨어집니다 라고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떨어질 때 아무 일 없을 거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쵸. 예상을 못했던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생기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뭐 질문을 안 하셨긴 한데 부동산 PF에서 일어난 일도 다 이 건이에요. 이제 PF를 결정할 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을 할 때는 판매하는 가격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판매하는 가격이야 뭐 그냥 시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건 괜찮은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자 비용하고 사실 건설비거든요. 이자 비용이 올라간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공사비가요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40%가 올랐어요. 이전엔 어땠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비가 5%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공사비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공사비가 얼마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대출을 받았는데 2022년이 되니까 이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스톱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PF가 부실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듯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야 그때 그 정도는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3년 만에 건축공사비가 40% 그쵸.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막상 이제 해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아무도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적이긴 한데 사실 글로벌 거시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PF 그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인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다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특한 이제 특징들이 좀 있죠. 네.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대규모의 주택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500세대짜리 아파트를 짓는다. 네. 이러면 비용이 조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네. 무서워서 못합니다 이거. 무서워서 할 수가 없고요. 다들 이제 이런 개발을 할 때는 임대를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100세대, 200세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개발한 다음에 임대를 실제로 이제 운영 유지를 해서 트랙 레코드를 쌓은 다음에 이 정도 임대 수익이 들어오는 확실한 자산이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확인을 받고 그게 되면 이제 더 큰 자본한테 이제 판매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가 흔히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동안 이런 시스템들이 다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1000세대, 2000세대짜리 아파트들을 만들고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엄청나죠.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10개 시리즈로 쪼개가지고 개발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 무서워 삽니까? PF 지금 상황이 이게 건설사가 어쨌거나 우리가 아는 GS, 뭐 대림, 뭐 프로지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런 대형 건설사는 당연히 이제 뭐 작은 것보다는 버틸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건설사들 망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망하기 직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이 시장이 좀 복잡합니다. 이게 네. 좀 전문적인 이야기에 좀 들어가는데 네. 건설사라고 하는 곳은 원래는 네. 건물을 짓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구매를 해서 주무관청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펀딩을 받아다가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이걸 막 임대를 하든 팔든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통칭하거든요. 전체 프로세스 중에 가장 위험한 프로세스가 인허가를 받는 것부터 실제 건물을 지을 회사를 선정하는 것까지 여기까지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주무관청이 회사가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신청을 소위 말해 건축허가를 요청을 했을 때 이거를 아무 이유 없이 안 해줘도 돼요. 이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 재량행위라고 부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안 해줘도 되니까 내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 개발 사업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안 투자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그냥 망가질 수도 있고 바로 부도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프로세스를 따로 떼가지고 개발 회사라고 하는 존재한테 넘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시행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행사가 있고 이후에 인허가 다 받고 금융기관들 다 돌아다녀가지고 펀딩 다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시공을 해줄게, 건물을 지어줄게, 건설사 이렇게 이제 서로 업무가 나뉘게 됩니다. 그런 형태의 사업이 아주 일반적이긴 한데 건물만 건설하는 회사는 마진이 적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 대기업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진이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중견기업 이런 회사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시공해가지고 분양하는 것까지 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체 사업이라고 통상 불러요. 이런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는 지금 현재 좀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토지를 구입을 하고 나서 분양까지 이끌어가는 계획이 옛날에는 돈이 남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돈이 안 남는 계획. 그러니까 이게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는 이 문제에 이제 봉착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중견기업들 부도나는 일부 기업들을 보게 되면 사실 재무제표 까보면 아마 자체 사업 비중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브랜드가 약해서 네. 그분들은 자본시장에서 펀딩 받아가지고 뭐 시행사하고 우리는 시공만 할래 이런 식으로 하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망하는 이제 시행사들 이름을 자꾸 건설회사라고 이제 담아요. 뭐 개발 무슨 개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무슨 건설 이렇게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이 회사가 시행을 하는지 시공까지 같이 하는지 구별하기 좀 힘들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한 결과로 보면 저희가 이제 흔히 들어서 알 수 있는 수준의 1군 건설업체라고 부르는 혹은 뭐 2군 건설업체들은 상당수가 부채 비율이 150% 이하입니다. 그건 안전하네요. 굉장히 건전성 관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크게 건전성 이슈를 겪고 나서는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이 회사들이 건전성 관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건설회사의 부채 비율이 100% 내외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회사는 원래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건설이라고 하는 업태가 단기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돈으로 계속 운영해서는 자본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과거의 건설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PF 보증 이것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훨씬 더 건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일부 건설사 중에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죠.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시장이 바뀔 거라고 예상 못했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공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꼼꼼히 보시면 그런 회사들은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제 공사비 급증하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금이 조달 안 되니까 공사가 중단되거나 멈추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재건축 조합하고 건설사하고 예.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는 계약상으로 보게 되면 그쵸? 조합원이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 됩니다. 네. 이런 거죠. 책임준공 약정을 이제 맺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공사 기한 내에
공사 건축물을 다 준공을 해줘야 되는 계약이니까 그걸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비가 이렇게 오를지는 몰랐는데 공사비가 올랐어요. 네. 그럼 이제 문구대로 이야기를 하면 네. 당신 내가 애초에 시작할 때 공사비가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럼 그 공사비 가지고 그냥 공사를 해야지 그쵸.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사실은 계약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깔끔하게 되는데 모든 계약이라고 하는 건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죠.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지도 못하게 큰 비용인데 이거를 건설사가 계약한 대로 그냥 하라고 그냥 하기에는 어렵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되게 독특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기도 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사업의 주체기는 해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헌집을 밀고 새집을 짓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조합원이 사실상의 사장님이 되어서 개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조합원들이 지게 되어 있어요. 원래대로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굉장히 독특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받아야 되는 채권이 있는데 이거를 입주를 시켜버리면 네. 권리를 주장하기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불리해지죠. 네. 그래서 그 민법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중에 하나가 유치권이에요. 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돈 받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건설사가 요청하는 건 뭐냐면 조정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사비 조정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이렇게 따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조합원은 사실은 사장의 입장으로 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조정에는 일부 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정부를 이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굉장히 좀 저는 그런 관행이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부를 자꾸 바라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축구할 때 비 오면 비 맞고 그냥 축구해야죠. 근데 비 맞고 축구하는 게 좀 재미없으니까 골대를 뭐 좀 바꿔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비 올 때마다 골대 바꾸면 그거 축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을 때 최대한 각자가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합의에 대해서는 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럴 때마다 정부를 쳐다보니까 이게 좀 이중적인 이야기가 결국은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집값도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집값이 막 오를 때는 사실은 어느 쪽에서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집값을 억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정부가 집값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때 보전을 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반대편에서는 정부가 자꾸 나설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집값이 떨어질 때 정부가 나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이러면 사실은 어떤가요? 정부가 나서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집값 떨어질 때 정부가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일관성이 사실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안 좋은 관행이 시장에서 좀 정착을 하는 굉장히 좀 불행한 상황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책에도 보면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있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건 애초에 의도된 효과가 있는 형태의 정책을 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정부가 자꾸 뭘 해달라고 정부를 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를 바라보니까 네. 정부가 효과 없는 정책이라도 내고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시장이 엉키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거는 사실은 시장의 자정 능력이 굉장히 파괴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좀 불행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부동산 PF 시장 이야기 좀 하셨는데 네. 부동산 PF 시장에서 기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소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정부가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지 네. 그 전에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거든요. 부동산 PF 시장은 사실은 2012년 13년에 큰 위기가 한번 오고 난 이후에 네. 사실 근 한 10년간 정부가 크게 컨트롤하지 않은 시장이에요. 안쪽에는 뭐 세세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미분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신규 분양이 그 지역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미분양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자본시장에서 그 지역에 PF 펀딩을 안 해줘요. 이런 식의 자율적인 시장 조율 효과가 네.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금리도 갑자기 오르고 뭐 이런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것들이 좀 삐끄덕삐끄덕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런 식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서 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민주국가니까 정부라고 하는 조직이 국민의 투표로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자꾸 여론에서 정부가 뭘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른 척하면 사실 그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못할 일이거든요. 네네. 정부는 어떻게든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정부를 쳐다보기 시작하면 정부가 뭐라도 반응을 하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다 됐는데 더 이상 뭘 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자꾸 원하니까 억지로 뭘 짜내야 부작용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지난 정권이 했던 거를 돌이켜봤을 때 내지는 그 정부에 계셨던 분들도 내가 지난번에 돌이켜봤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해달라고 한 분들이 이상해지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을 대로 아전인 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꽤 있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개인 자산 중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정부가 뭐 개입하고 이런 것들을 아예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지만 네. 자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를 바라보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불투명하게 만드는 정책의 불투명성을 이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득보다는 좀 더 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아까 말씀하시면서 임대료가 이제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대료는 대체 뭘로 결정되는 걸까요? 부동산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의 사용 대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간에 사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인구나 가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구를 많이 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구 단위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구의 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고요. 그다음 이제 임대료라고 하는 거니까 임대라는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임대료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입을 창출하고 계시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라이프 사이클상 소득이 가장 많은 지점인 40대에서 50대 이분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이제 좀 몰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 임대료가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두 번째로는 라이프 사이클도 같이 영향을 주는데 라이프 사이클 중에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하게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아이들의 취향 연령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큰 아이의 취향 연령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후,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후, 요때 이제 많이들 이제 주택을 이제 이사를 하거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연령대의 가구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취향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 이러면 그냥 퉁으로 이렇게 보는데 사실 주택이라는 건 다 다르죠.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단독주택도 있고 있고, 다세대 다가구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준주택이라고 보는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죠.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주거 유형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도 더 높은 임대료를 형성하게 되죠. 아주 대표적으로 뭐 이왕이면 아파트에 가서 그렇죠. 거주하고 싶다 네. 이런 상황이면 아파트가 동일 조건에서 훨씬 더 높은 임대료를 받게 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대체재 같은 것들도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사실 뭐 아파트가 다 좋지만 아파트가 다 좋으니까 집주인이 무조건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근처에 뭐 아파텔 네. 뭐 애매한 상품입니다. 이게 네, 네. 오피스텔인데 아파트처럼 사용하는 상품이죠. 아파텔 같은 게 들어서면 사실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높은 비용을 들고 아파트를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럼 아파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니까 대체재나 보완재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가 낮아지기도 하고 보완재가 있는 경우는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택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저는 네.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짓는 것밖에 더 있어?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뭐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생활의 공간이다 보니까 이 네. 공간을 공급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양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냥 땅을 네. 택지로 바꿔 가지고 네.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 형태의 주택 공급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형태죠. 요거는 사실은 이제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제 리모델링 중에 그 호수가 늘어나는, 집이 늘어나는, 증축을 전제로 하는 요런 형태의 리모델링도 사실은 넓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현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사업의 주체로서, 좀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직접 개발 사업의 사장님이 되어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밀고 새로 짓고 이런 정도의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개발 이익이 있음직한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강남권 이런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지만 경기도권만 내려가도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부천의 구도심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성남 지역만 가도 성남 지역의 구도심은 재개발이 좀 원활하죠. 네. 왜냐하면 개발 이익이 좀 남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그런 공급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비교죠. 이런 지역들은 대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주택으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경우를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 방법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은 주택법에서 규제하는 엄격한 규제를 통과를 해야 주택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준주택이라고 하는 애매한 카테고리로 묶는 것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는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보다 훨씬 더 헐거운 규제를 받죠. 층간소음도 훨씬 시끄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택이면 당연히 갖춰야 될 기자재들이 없어도 인허가가 나요. 근데 이런 공간을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이런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본의 투여가 필요하죠. 그러면 사실은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것들을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아까 증축 리모델링 뭐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증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택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사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한없이 위로 올리게 되면 아래쪽 기초가 약해서 건축물이 안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증축 같은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의 주택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축이라든가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주택으로 이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주택 용도 전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준주택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준주택은 주택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거는 통계로 주택을 잡혀요. 그럼. 주택으로 잡히기도 하고 잡히지 않기도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요. 통계의 용도에 따라서. 근데 이제 굳이 왜 이거를 준주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묶냐라고 하게 되면 주택이 아닌 용도의 규제로는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과 동일한 규제를 거기다가 이제 가하기 위해서 준주택이라는 카테고리로 사실 묶어놓은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교집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한 입장이 됐기는 하죠. 요즘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 이제 오피스텔이다, 아파트다 해서 이제 분양을 했다라고 계약하신 분들은 주장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또 전환시켜주는 사례가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하면은 숙박 용도로 활용되어야 되는 게 부동산이에요. 네. 나는 여기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항의를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보호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구제해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계약을 하신 분이 자기가 구매한 그 부동산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정부가 구제를 해주기에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런 것들을 자꾸 예외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사실 개발하는 사람들이 수분양자들한테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효용성을 계속 저하시키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을 할 수 있겠죠. 이거 사실은 계속 여기 거주하시면 안 되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거주하셔도 됩니다. 항의하면 정부가 그냥 인정해 줄 거예요. 라는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시장의 투명성은 크게 저하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생활용 숙박시설이 이제 주택으로 전환되는 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를 몇 가구 지은 거예요. 그 안에는 뭐 초등학교도 설치해야 되고. 아, 예, 그런 것도 건데. 당연히 있죠. 예, 인프라가 네.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뭐 1km씩 걸어 다녀야 된다거나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가 쉽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용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주택이면 당연히 갖춰야 하는 조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살기가 불편해지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좀 남아있는 겁니다. 그 임대료 상한제에서 항상 여쭤보는 거기도 한데 제가 경제학 5년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집값이 그렇게 문제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정부에 법적으로 딱 얼마 이상 받지 마. 에이. 얼마야 정해지 얼마나 좋을까. 에이.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이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건가요? 모두 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택을 임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버리면 사실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지요. 우리가 임대료 상한제를 할 때 단순하게 상한선을 긋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임대료 상한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시장에서 받는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해야 돼? 첫 번째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차라리 내가 그 집에 가서 살아버릴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임대로 운영하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낡아져요. 네네. 좀 어렵게 이해하면 감가상각이 된단 그쵸. 말이죠. 시설 같은 것도 네, 그렇죠. 내 주머니에서 돈이 지금 당장 나가지는 않지만 이거를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용을 회수할 정도로 임대료가 형성되지 못하면 당연히 관리를 안 하죠. 주택이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면 낡은 주택에서 거주를 해야죠.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의 임대주택들은 모두 다 낡은 주택으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슬럼화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전의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임대료 상한제가 되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갈 이유가 없죠. 계속 그 집에 살아요. 근데 이제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는 게 보통 보면 이 사람이 살고 있을 때는 임대료를 올리지 마.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사 가서 딴 집에 들어가려면 계약을 새로 해야 되니까 그쵸. 임대인이 시장 임대료 지금은 없지만 굉장히 높은 임대료를 받게 돼요. 이 사람 들어왔다가 안 나갈 거니까 나중에 더 받아야, 예, 네.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돈을 다 감안해가지고 임대료를 책정하거든요. 임대료 굉장히 높게 되죠. 이 사람이 더더욱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임대료 워낙 싸기도 하지만 네. 딴 데 가면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되니까 이 사람 계속 살아야 돼요. 자, 이러면 이 사람이 회사를 옮겼다. 아니면 뭐 가족이 늘어가지고 이 공간 너무 좁다. 이사를 가기 힘들어요. 꾸역꾸역 살아야죠. 이 사람도 참 효용이 좋지 않겠죠. 더군다나 네. 이러다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이 별로 안 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갈 수가 없고 네. 이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고 거기 살고 계신 분도 나가지 않다 보니까 새로 이 동네에 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입이 불가능해요. 빈자리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쵸. 이제 이러면 이제 임대료가 쌀 뿐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낡은 집에서 억지로 살아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임대료 상한제 정책은 거기에 우연히 살고 계신 분들한테만 이로운 거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불편하고 불행해지는 그런 정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 임대료 상한제가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뭐 3,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뭐 법적으로 딱 이 아파트는 뭐 월세 30만 원에 이러지 않고 정부가 절반 정도를 사가지고 그냥 월세를 20만 원에 낸 거예요. 예. 나머지 1,500가구는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거기에는 좀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네. 시장에 임대되는 주택의 한 3분의 2 정도는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가격을 네.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네.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공급하는 게 어떤 얘기예요?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공장이 크게 들어서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상황이라고는 네. 한다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임대료 시장 임대료 확 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하려면 기존의 주택 수가 조금 부족하니까 정부가 끊임없이 공급을 언제든지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개발하면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네. 땅 주인이 땅값을 비싸게 받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것만 정부가 할 일이냐라고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임대주택 내지는 주택 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싱가포르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드는데 사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일 뿐만 아니라 독재국가입니다. 네, 정치 체계가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사실은 주변의 안보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야 될 비용도 훨씬 더 적고 입장이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참고 사례는 될 수 있지만 싱가포르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싱가포르도 사실 알고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실은 이제 고급주택 사람들의 그 취향을 이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깔끔한 새로운 주택 이런 것들은 사실 공공임대주택에서는 기대하기 힘들고요. 민간임대주택 시장으로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임대료는 엄청나게 높지요. 네. 그래서 각각 그 국가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컨트롤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수치적으로나 사전적으로 1년에 몇 퍼센트 이상 올랐다라든지 주변 시세보다 갑자기 몇 퍼센트 비싸다라는 버블이라는 정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버블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네.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하고 네.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되는 값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때 요 차액을 버블 이렇게 봅니다. 가치가 요만큼 있는데 네. 가격이 이 정도 형성되면 여기 사이에 이 공간을 거품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거품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네. 정의상 네. 내재 가치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 사이의 괴리가 버블이니까 네. 버블이 얼마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계산을 했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버블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지만 버블을 입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집값이 막 오른다라고 네. 했을 때 버블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그럼 버블이 얼만데? 예를 들면 강남의 아파트가 30억이야. 강남의 아파트가 버블인 것 같아. 까지는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그럼 얼마가 버블인데? 30억 중에 5억이 버블이야? 10억이 버블이야? 이거를 계산을 해야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네. 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계산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자산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부동산 자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은 임대료 수입이에요. 근데 임대료 수입에다가 밑에 할인율을 대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소수점으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조그만 움직여도 이 전체 가격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향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이런 거잖아요. 분자도 장기 예측, 네. 분모도 장기 예측에 그쵸. 기반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재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버블을 실제로 입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버블이 일어났을 때 발생되는 여러 현상들을 이제 추려보건데 버블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작가님이 버블이 정확한 계산은 굉장히 어렵지만 버블일 때 나타나는 뭐 현상, 신호들은 있다고 했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주 대표적으로는 일단 가격이 급
팍에 올라야죠. 사실은 이제 자산시장에서 어떤 자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현상들은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갈 때 특별하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도 흔해요. 이렇게 일단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려면 가격이 급하게 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급하게 오른 가격이 꾸준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집값이 그것이 집이라고 그 자산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거는 임대 수입은 나는 별 관심이 없고 나는 온전히 시세 차익만 볼 거야 라는 식의 마인드가 쫙 퍼져 있어야죠. 그래서 아 뭐 저거 사면 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저거 한 10억 주고 샀으면 한 1-2년 있다가 한 15억 정도에 팔 수 있어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시장에 확연하게 퍼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억짜리 집이 2-3년 후에 15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네.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은행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 저 집은 3년 후에 15억이 될 거니까 우리가 원래 대출할 때는 10억짜리 집에 대해서는 5억밖에 대출이 안 되지만 10억 중에 아마 9억 정도 대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소위 말해 내규나 아니면 정부의 규제 같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무리하게 대출을 추진해서 네. 시장에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뭔가 과거에는 없던 혁신적인 네.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의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은 하지만 대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왜 생겼을까? 라는 생각들은 잘 많이 안 하세요. 사실 이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주택에만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는 업무지구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아 쪽의 경제 중요도가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아시아 쪽에다가 사무실을 내야 됐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도쿄가 눈에 띄었던 거예요. 왜냐? 아시아에서 일을 하려면 아시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나라에서 일을 해야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도쿄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쿄 쪽에 오피스 수요가 크게 늘었고 오피스 개발이 막 늘어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자 여기다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저금리가 되면서 유동성이 막 내부적으로 막 확대되었죠. 여튼간에 그 당시에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생겼을 때는 소위 말해 아시아권의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도쿄가 부각이 됐던 거예요. 아 우리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업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면서 우리 일본 경제가 계속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쫙 퍼졌던 거죠. 이런 식의 아주 새 시대에 대한 비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만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되죠. 사람들의 좀 비이성적인 공고한 믿음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이제 그것이 버블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고 네.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이런 현상들이 시장에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 위험한데 라고 이제 시그널을 주거나 의견들을 제시하거나 하게 됩니다. 그럼 버블이 꺼지는 거는 네. 갑자기 그 믿음이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결정적인 요소는 뭔가요? 그 결정적인 요소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 자체가 비이성적으로 축적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버블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군중 심리가 경제적으로 거대한 파도를 이뤄내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 뱅크런이에요.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80년대에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뭐 우리가 보통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험담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험담을 들으신 분이 그 은행에 거액을 예금하신 분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받은 그분이 거액을 갑자기 인출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직원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 나는 그래서 돈을 뺐다. 자기의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너노다노 이제 빼기 시작하면서 심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되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자꾸 돈을 빼가니까 나도 빼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현상들은 금융시장에서 흔히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게 되게 소중한 물건이다 보니까 다들 지키고 싶어요.
싶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작은 이벤트라고 해도 쉽게 놓치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튤립 버블이라든가 무슨 태양 버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선에 투자하는 그런 주식들 이런 버블들도 사실 18세기 이런 때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것들인데 언제 꺼졌냐라고 했는데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 한 채 값을 주고 튤립의 9근을 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그냥 평범한 씨앗 가격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 안 사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안 사기 시작해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블이 형성됐을 때 사람들의 믿음은 집값이 오르면 내가 이익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도 상환 재원을 생각할 때 집값이 오르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상환 재원을 삼아야지 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야, 이 정도 올랐으면 다 오른 것 같아. 그러고서 자기는 집을 팔아버렸어요. 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갑자기 동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버블이 꺼지기 전에는 아무도 동조를 안 해요. 그래,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야 라고 네. 생각했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동조하기 시작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네. 그러면 갑작스럽게 붕괴가 되는 거죠. 왜?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이거를 처분하기 시작하고 네. 처분하기 시작하면 은행도 손실을 보니까 이것들이 계속 가속화되죠.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서 사실은 버블의 붕괴 시점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럼 그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그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유튜브에 보면은 올라간다 혹은 내려간다 전망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것들을? 제가 이제 직업상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의 전망에 관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쓸모없는 이야기가 전망 숫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들으셔야 되냐, 저 사람이 저 숫자를 도출해낸 근거를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움직일 겁니다. 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의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되고 이 공급된 주택이 잘 팔리는 상황입니다, 안 팔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제가 소위 말해 주택 가격을 전망하는 그 주택 가격 전망 숫자를 도출해내는 수없이 많은 근거들이 있거든요. 이 근거들을 보시고 이 근거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본인만의 시각을 좀 가져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성장읽기 네. 이 채널도 보시고 하시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이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시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시각을 이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시각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셨겠지만 그분이 신이 아닌 이상 항상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분이 어쩌다가 틀렸을 때 재수없게 그 의견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노력을 했지만 생각보다 원하는 결과를 못 얻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저 사람이 이 결론을 도출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 근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과 내가 이 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비교해 나가면서 시장을 읽어 나가시는 그런 이제 습관들을 좀 길러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전문가도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시각을 갖게 되시고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하시면서 성장읽기 채널도 봐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거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근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근거의 관점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거품이 있는 건가요? 아, 지금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임대료는 별로 안 올랐던 것 같고 맞아요. 경제적으로 대단히 2-3년 동안에 뭐 혁신적인 일이 일어난 것 같지도 않고 그쵸. 근데 집값이 많이 갑자기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버블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3년 정도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경험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택도 자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작년 연말을 전후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이거를 버블의 붕괴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네. 그 기간 동안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의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자산 가격의 변화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버블이 붕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그분들이 버블이 붕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산이 크게 낮아진 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썼을 뿐이지 이것이 버블의 붕괴라고 하는 것의 정의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에 버블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영끌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시장의 변곡점이 올 때마다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주택가격을 크게 낮추는 영향을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네. 잘 생각해보면 아까도 버블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되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네. 금융기관도 무리하다는 걸 알지만 대출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시장의 다수를 형성을 해야 돼요. 근데 급매물이 나와서 집값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분들이 다수였을까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급매로 매각을 한 주택들이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되고 나니까 다시 가격이 저점을 다지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시장의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재정적인 여건이 걱정은 되지만 그분들이 다수가 아닌 이상 버블이 없고 없는 버블이 붕괴되진 않죠. 다만 이제 지역이나 혹은 단지별로 급매물이 좀 형성된다. 급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버블이 없다는 그 말 속에는 그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이 있다 있으신 거잖아요. 기준가격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터지기 전에 사정적으로 측정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후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네. 버블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거꾸로 추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네.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연말을 전후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경험을 했죠. 네. 사실 이 정도의 충격은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지 않는 충격이에요. 그런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급매물이 나오고 그것이 시장에서 소화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매물이 출현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버블이 붕괴하지 않았다.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다 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거꾸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서 네.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사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버블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네.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제 2020년을 찝어주셨어요. 네. 2020년 이전 가격에는 거품이 없었다. 그 근거는 어떤 건가요? 사실 이제 2020년 이전 가격을 저희가 이제 들었던 거는 팬데믹 기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독특한 기간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이제 논리를 확장을 하다 보면 무리한 논리를 저희가 이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굳이 그쪽 뒤쪽까지는 하지 않았고 주택 가격에 대한 버블 이야기는 2019년도에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데 인구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나라 경제 맨날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버블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내지는 남유럽 무슨 재정위기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전부 다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었어요. 네.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적인 성취를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별하게 뭐 부도가 나와서 쓰러진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사실 국민들이 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만한 특별한 소재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내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시절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럼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사실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되게 독특한 경험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을 둘러싼 여러 환경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물론 국제적으로 주택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네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일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러면 당연히 수도권의 집값은 더 많이 올라야죠. 자, 이런 걸 이제 차치하고 전국 주택가격 수준에서 보게 되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 폭을 한 20년 평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2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국민들 사이에 공고하게 퍼져 있고 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주택을 구입하기가 좋은 시절이 20년간 지속되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정도까지의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걸 경험을 하셨겠지만 버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그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그때부터 버블이 끼기 시작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때 네. 버블이 형성되기 굉장히 좋은 시절이기도 했다라고 네.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저 금리가 낮아진 경험은 거의 없거든요. PD님이 말씀을 하실 때 현재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버블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책을 집필한 그 시점만 해도 네. 금리가 이렇게까지 빨리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가 되면 사실 버블이 형성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 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사례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버블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앞에 부분까지만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굉장히 낮았던 기간이 2년 반 요 네. 정도거든요. 네. 이거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요 저금리 상태에서 시장이 적응을 할 기간은 충분하죠. 저금리 상황을 전제로 깔고 네. 개발 계획을 세운다거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긴 하지만 네.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빚은 집을 팔아서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기에는 2년만 좀 짧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버블은 지금도 없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결론에 도달했고요. 아주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가장 큰 근거로는 금리가 단기에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집값이 이제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근거가 통화량이거든요. 아하. 근데 뭐 최근에 뭐 통화량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니고 집값은 거의 뭐 30% 40%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해석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모든 물건의 가격을 올리죠. 왜냐하면 돈값이 떨어진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통화량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네. 개별 주택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네. 아주 소수의 금액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 다 합쳐보면 어마어마한 금액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개인들이 피부로 느끼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경영이 어려워진 회사가 생각보다 부도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피부로 느끼기 어렵죠. 올해도 이번 달에도 월급 나오네 우리 회사 힘들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니까 피부로 느끼긴 어렵죠. 개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사실은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 움직임에 따라서 집값이 크게 움직이는 사례가 연말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다. 예. 보통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니까 안 사는 거 왜 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간을 공급하는 재화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네.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좀 납득은 잘 안 가시겠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공간만 제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네. 비싼 돈을 내고 동일한 효용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람들이 자기가 지불하는 금액 하고 자기가 느끼는 효용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수요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뭐 남의 집에 산다고 하면 뭐 임대료를 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네.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임대료를 낸다고 생각을 잘 안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단순히 지불하는 내 주머니에 나가는 돈만 뿐만 아니라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는 않지만 지불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실은 기회비용이에요.
이 기회 비용의 일환으로 사용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자기가 살려면 이 정도의 집에서 남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과 동일한 임대료를 나한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지 아예 돈이 안 나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론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요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내는 임대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공간을 수유하는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단순히 주택이 공간을 제공하는 재화라면 이런 메커니즘은 작동을 해요. 근데 자기 집이면 이게 자산으로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내는 사용자 비용을 집값으로 벌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네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집을 사는 게 유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느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일반적인 수요 곡선하고 전혀 다른 수요 곡선이 그려져서 야 이거는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은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나는 거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비용과 얻는 효용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수요의 규모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높아지는 시세 차익으로 벌충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조금 특이한 현상이지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자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비용하고 효용을 계속 비교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다소 특이해 보이긴 하지만 경제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반대로도 되는 건가요? 뭐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가 감소하는 건가요? 그렇죠. 가격이 하락할 때 남의 집에 임차로 계시는 분들은 임대료를 계속 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집에 거주한 분도 사용자 비용 계속 내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여기다 더해서 어떤 비용을 추가로 받냐면 자산가치가 하락해서 얻어지는 시세 손실 여기까지 얹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책에서 좀 의아했던 부분은 경제가 위축되어도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아, 예. 보통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진다?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예, 생각하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경제가 위축되게 되면 집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일본을 들 수가 있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팬데믹 이전까지는 1년에 5%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안정적인 수준으로 일정한 레벨에서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난다고 보통 보고 있어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경제가 나빠질 때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있죠.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던 게 팬데믹 기간 동안의 글로벌 주택시장입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게 워낙에 전염력이 높다 보니까 글로벌 각국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야 극단적이지만 일단 전염병이 퍼지는 것부터 막자. 자 전염병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도 안 나가면 돼. 네. 셧다운. 네. 자 셧다운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이 안 되죠. 생산이 안 되니까 경제는 굉장히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2020년 동안에 마이너스 0.7%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적게 떨어진 국가입니다. 셧다운을 우리는 안 했잖아요. 외국은 아예 밖으로 못 나갑니다. 생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크게 위축이 되죠. 그러면 생산이 안 되면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도산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금리, 제로금리, 그다음에 정부 돈 찍어서 막 뿌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아 그래 팬데믹이니까 경제 망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전염병? 아 그건 좀 있으면 지나가. 네. 좀 지나가고 네. 경제는 그냥 원래 돌아갈 거야. 근데 금리가 제로금리네? 네. 집 사야지. 이자가 이런 낮은 이자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맞아요, 맞아요. 빨리 집 사야지. 이런 현상이 글로벌하게 다 나타났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어떻게 받습니까? 5년 거치하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받잖아요. 네. 사람들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 5년 있다가 자금 융통해가지고 빚을 네.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30년짜리 고정금리 모기지가
표준이에요. 10년 동안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어요. 와, 대박이다. 그럼 이걸 왜 안 삽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되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가 위축되어도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들었던 건 사실은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인구가 늘기도 하고 네. 경제가 성장하기도 하고 금리가 뭐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금리가 오를 때에도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러면 금리하고 집값하고 관계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금리가 올랐는데 금리가 오르는 수준보다 훨씬 더 경제가 빨리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 효과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집값 상승 효과라고 인해서 가려져요. 사실은 대체 경제가 하나도 좋은 곳 없는데 왜 대체 집값이 오르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은 현상들이 다른 현상으로 인해서 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챕터를 활용해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잡한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썼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경제가 위축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집값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떨어지는데 오르는 경우도 가끔은 진짜, 있고 진짜 가끔입니다. 예, 그 아주 특이한 현상이 경제 내에 발생하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금하고 주택가격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이제 정부가 이제 세금으로 이제 주택가격을 컨트롤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거니까 사실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주택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집값이 떨어져야죠.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죠. 정부가 보유세를 높였어요. 거래세를 높였다고 칩시다. 높였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은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바로 계산을 하거든요. 아, 이 정도 세금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지는 이 정도 세금은 집값이 오르면 다 상쇄돼. 그러면 이제 이 효과는 거의 없는 거예요. 언제 효과가 있냐? 세율을 올립니다 라고 발표를 딱 하면 그때 집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값 하락을 경험하죠. 근데 세율이 딱 결정되고 난 뒤에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는 효과는 딱 한 번 나타납니다. 얘가 계속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냐? 세율이 계속 올라야 돼요.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인기 없는 정책이 계속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여러 부작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낸다고 하면 세금은 집주인이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집주인만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세입자에게 굉장히 쉽게 전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주인이 100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집주인이 100원을 다 내진 않아요. 자기가 한 50원 정도 내고 50원 정도는 당연히 세입자한테 전가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세입자는 뭔 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되게 우스운 결과가 나오는 게 효과도 일회성에 그치고 그 다음에 세입자도 힘들고 시끄럽기만 하고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굉장히 안 좋은 정책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정부가 세금을 올릴 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방재정 혹은 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서 세금을 높이련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강화하면 세금을 높이면 집값을 잡을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금 높였는데 집값이 안 내리잖아요. 그럼 정부 정책을 안 믿죠.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장이 진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긍정적인 내지는 정부가 말한 대로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정부는 정부고 시장은 시장이고 이런 식으로 관행이 정착이 되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비용만 들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는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정책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말씀 들어보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스포츠 게임을 생각해보면 우리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축구를 막 하고 있었는데 비가 막 와요. 비가 오니까 축구가 재미없어져. 그러니까 심판을 딱 쳐다봅니다. 그럼 심판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스포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시장 경제에다가 부동산을 맡겼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이든 임대료든 부동산 거래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합의를 해서 네.
거래를 하고 시장을 형성하기로 우리가 암묵적으로든 약속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를 쳐다보는 거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죠. 자,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네. 자, 스포츠 예를 들었으니까, 비가 올 때마다 심판이 룰을 바꿔요. 자, 그러면 사실은 심판이 공을 차는 거랑 비슷해요. 심판이 경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정부라고 할 때, 시장이 무슨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정부 존재 자체가 시장의 리스크가 돼요. 이렇기 때문에 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그럼 정부 뭐 해야 되냐?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막는 일을 해야 돼요. 시장의 실패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때 생기냐면 정보의 불균형에서 생깁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거를 기화로 어떤 쪽,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공급자 쪽에서 수요자를, 소비자를 속이려고 할 때, 두 번째,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전의 개념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국민들이 조금 더 나은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규정, 규범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예를 들면 층간소음이 심해요. 네. 그러면 층간소음의 최소치는 법에서 정해줘야 돼요. 왜? 층간소음을 막는 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활동은 건설사 내지는 개발회사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룰은 정해줘야죠. 그리고 이 룰을 바꿀 때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공감대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정부들이 주택시장이 변화했을 때 정책들을 내세우는 거 보면 갑자기 내놓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경솔하게 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굉장히 고심고심해서 정책을 제시를 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시장과의 소통이 크게 많지 않죠. 왜? 시장과 소통을 해버리는 순간 정책이 효과가 없거든요. 네.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니까 시장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이 정책이 효과가 없어져서 시장과 소통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마치 심판이 경기 답답하다고 볼을 차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은 정책의 제어는 사실은 좀 자제해야 되고 정부라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권들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관행으로 좀 자리 잡는 것 같아서 좀 연구자로서는 상당하게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다 들어본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냥 흔한 얘기로 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고 보수 정권이 오르면 뭐 집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과거 정부가 집값이 많이 오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거 다 무의미한 거네요 사실. 사실은 네. 예,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정부의 정책으로 집값이 오히려 오른다 내지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세우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정부의 정책은 아주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만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실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권이라고 해서 규제를 강화한 건 아니고 보수 정권도 예전에 보면 말도 못한 규제 방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원래 없었어요. 박정희 정권 때 양도소득세가 네.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규제하는 것만 아니고 네. 보수 정권도 규제했어요. 우리 이제 DTI, LTV 규제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거 처음에 언제 도입됐냐면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진보 정권은 왜 자꾸 규제를 하는데 진보 정권이 정권만 잡으면 집값이 오르냐? 사실은 집값이 오를 만한 내재적인 요소들이 과거부터 축적돼 왔던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집값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죠. 그리고 그때 배경을 보게 되면 혁신도시라고 해서 수도권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글로벌리하게 금융위기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뭐 남유럽의 재정위기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었죠. 이런 식으로 경제가 어떤 시기에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급하게 상승을 했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별로 취급하지 않았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크게 완화가 돼요. 이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임대료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은 향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집은 안 샀지만 네. 좋은 주택,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에 대한 욕구는 계속 쌓여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순간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이전부터 꾸준하게 축적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후에 남유럽 재정위기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고 네. 근데 여전히 금리는 낮아져 있고 그러니까 집값이 확 뛰어 올랐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우연치 않게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과거에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제 내세우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액션을 국민들이 원하는데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거를 완전히 외면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진보 정권은 집값이 올라 이런 식의 이제 잘못된 패턴들이 시장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사실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냥 표출이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뭐 있다고 말해지는 전세제도. 전세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도 있나? 사실 이제 전세라고 하는 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큰 돈을 집주인한테 맡기고 그 집에 살다가 나가면 이제 뭐 돌려받는 임차 제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집주인 입장에 생각해 보면 임차인한테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안 나가는 네 맞아요 이제 무위험 무이자 차입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차입은 차입이니까 일종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제일 큽니다. 이게 이제 이 정도가 임대인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의 아이디어인데 사실 이거 조금 확장을 해보면 네. 집주인이 원래대로 하면 사실은 임차인이 맡긴 돈을 그냥 맡고 있다가 이걸 이제 돌려주는 네. 그런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구조가 특별하게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한테 굳이 내가 받은 돈을 갖고 있어야 될까? 집주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사람한테 받은 돈을 다른 주택에다가 네. 투입하면 어떨까?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돌려줄 돈이 없는 거잖아요. 네. 돌려줄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다음 세입자한테 받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폰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폰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차입, 소위 말해 이제 채권, 채무자.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되죠. 집주인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를 갖는 채무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입자한테 돌려줄 돈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왜?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극단적인 형태가 지금 최근 나오는 전세 사기 네. 형태죠. 네.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문제예요. 왜? 이거를 건드리는 순간 임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집주인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못하게 해야 돼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세입자한테 돌려줄 돈을 마련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쉽지 않죠. 그쵸. 관행이 너무 오랫동안 이제 와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잘 꾸준하게 이제 유지가 되기를 이제 바랄 뿐이에요. 원래대로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의 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채를 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쵸. 근데 대부분 이제 가격이 낮은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네. 이런 것들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두 번째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네. 전세금이 사실은 오랫동안 계속 올라왔어요. 전세금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폰지 형태로 임대인들이 계속 운영을 해왔다는 그쵸. 거거든요.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세금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쓰지 말고 아껴야 강제 저축이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상당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세요. 전세금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건전한 상태로 유지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금리 상승이나 이런 외부 충격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취약하지 않은
예를 들면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현상처럼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뭐 주택담보대출에 뭐 채무불이행이 막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잘 안 나타나는 아주 긍정적인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시장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안 좋은 면도 있고 네. 사실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이중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의미하는 거하고 매매 가격이 의미하는 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좀 차이가 있나요? 사실 이제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시장하고 사실 좀 약간 좀 별도로 존재를 하는 시장이거든요. 다른 시장이에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전히 공간을 임대하는 데 지불하는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거의 매매 가격하고 유사한 네. 금액을 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체 왜 이 정도까지 거액의 돈을 내는 걸까라고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집값 하락에 대한 위험을 나는 감수하고 싶지 않다, 감내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가격에 비해서 전세가격이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30%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고 굳이 70% 수준이라고 하는 거액을 내고 네. 전세를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집값 하락에 대한 위험을 나는 감내하기 싫다. 두 번째로는 돌려받는 관행이 사실은 다 퍼져 있어요. 저 돈을 맡겨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이걸 싫어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쓰냐면 보증금을 줄이고 대신 월세로 낼게. 이렇게 가죠. 반전세라고 하는 것들이 집값에 전세금이 거의 가까워지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전세금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는데 나는 못 믿겠거든 집주인을.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집값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빠져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 이제 매매가격 시장 매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그대로 남아 반영되기 때문에 요 괴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면 네. 당연히 전세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아져야 되죠. 왜냐면 얘는 네, 네. 집값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없잖아요. 네, 전세는. 네, 네. 특히나 네.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네. 이 집이 낡아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낡으면 전세 가격이 네. 떨어져야 되는데 네. 늘 돌려받아 왔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남의 집을 임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네. 하게 되면 소위 말해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아 빠지는 현상. 얘는 자산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이 돼 있고 얘는 자산 변동에 네. 대한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전세하고 매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집값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자가를 선호하죠. 근데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전세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세가가 높아질 경우에는 이제 담보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 전세금이 매매금보다 높고 매매금이 전세금보다 낮게 형성이 되게 되죠. 네. 이런 경우는 근데 현실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가 찾아지면 어떤 경우가 찾아지냐면 세입자는 그냥 살고 계세요. 근데 매매가격이 이렇게 되죠. 이런 경우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면 집값이 올라갈 테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집값이 전세 가격보다 높게 형성이 돼요. 근데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요 차이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줄어들면 이 집을 팔아도 내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야 보증금을 좀 줄일게 대신 요 차액은 내가 월세로 낼게 요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반전세라고 하는데 네. 이 반전세는 집값이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때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월세로 내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사실 효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보다 효율이 낮기는 하지만 요즘 보면은 부동산 관련된 여러 커뮤니티가 있고 사실 뭐 성장일기와 같이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여러 채널들이 있거든요. 네. 정보는 굉장히 많이 받아와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 정보의 불균형이 많이 해소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면 집값이 안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 시장에서 의견이 형성이 되면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전세 같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서 채권을 자기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하락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여월세가 등장한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돌려주지 못하니까. 네, 예, 돌려주면 대신 월세로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시장과 함께 호흡하는 부동산 금융 정책에 대해서 써주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금융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제 정부라고 하는 것이 입법을 통해서 물론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긴 합니다만 입법을 통해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조직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에 어떠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국민들이 정부를 바라보게 되고 이럴 때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내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부에게 뭐 많은 걸 바라서도 안 되지만 정부도 사실은 조금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시장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LTV DTI 규제 같은 걸 생각을 해보죠. 정부가 LTV DTI 규제를 내세운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LTV DTI 규제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가 커질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마치 이 제도를 통해서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그렇죠. 생겨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 심지어는 뭐 급전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높은 이자율을 부담을 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구입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금리가 올라갈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이분들은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부담을 하면서 주택을 보유를 해야죠. 그러니까 훨씬 더 싼 가격에 빨리 팔기가 쉽죠. 외부 충격에 집값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시장 썩 그렇게 개선되지도 못하고 네. 주택시장의 출렁거림 훨씬 심해지고 집값은 여전히 못 잡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훨씬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네네. 굳이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LTV DTI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할 거면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네. 이게 못 갚을 사람들이 되게 무리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해서 이게 도입이 되게 되면 금융시장 안정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지만 이 정책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부작용이 줄죠. 내지는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집을 갖고 싶어 하면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의 대다수가 변동금리이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는 구조다. 이 형태로 되게 되면 대부분 상환 재원은 집을 팔아서 마련을 할 텐데 그 상환 시기에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 굉장히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 그러니까 집을 꼭 무리해서라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정금리로 균등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형태의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세요. 그러면 금리가 변동이 되어도 상환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죠. 저는 사실은 그 시장과 함께 호흡하는 부동산 금융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한 사례가 연준의 금리 결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연준이 팬데믹 이후에 1년 만에 뭐 5% 이상 금리를 급격하게 상승시킨 거는 아주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부터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2017년 이후에 테이퍼링을 통해서 금리를 천천히 상승시킬 때마다 연준은 항상 시장한테 어마우스먼트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준 때문에 금리를 올릴 거고 우리가 공급했던 유동성은 회수를 할 건데 어떠한 스케줄로 회수를 할 거고 그리고 어떠어떠한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이 테이퍼링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게 계속 인포메이션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시장대로 시장에서 이제 공급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연준의 다음 스텝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사실은 시장의 정책이 야기하는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 정부가 이런 활동을 하지 못했던 거는 이걸 몰랐던 것이 아니고 실은 집값을 잡고 싶지만 표면적으로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세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집값 안정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못하고 갑자기 확 정책을 갑자기 내놓고 깜짝깜짝 내놓고 유례 없는 강력한 정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과장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가 마치 양치기 소년이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에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주고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가 정책을 내세워야 부작용이 최소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그럼 LTV, DTI 이런 제도들이 대출을 이제 규제한다고 이제 일반 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가님 말씀 이게 사실은 이제 금융기관의 안정화다. 예.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이걸 함으로써 금융시장은 안정화가 된 거 아닌가요? 금융... 예, 맞죠. 예. 금융기관이 예.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라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은 정부에서 아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어라고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쵸. 국민들은. 네. 네. 그랬을 때 뭔가 차이가 큰 건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정부가 LTV DTI 규제를 내놨을 때 사실은 뭐 이거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산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LTV DTI는 저 집값 안정 때문에 내놓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D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사실은 이런 일들이 기실 효과는 없단 말이에요. 정부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라는 명목 하에서 이 제도를 내세웠지만 국민들은 아 정부가 집값 하락을 위해서 이걸 내놓은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정책이 제시되고 난 이후에 집값이 하락이 안 돼요. 그러면 정부는 거짓말한 거죠. 국민들이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정부의 정책이라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한두 달짜리 짧은 효과밖에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한두 달 효과도 없어요. 아무도 믿질 않게 되죠. 신뢰가 떨어지나요?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정부는 계속적으로 무리한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 부작용은 계속 쌓이게 되죠. 나중에 이제 부작용은 사회적으로 우리 주머니에 돈이 나가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크나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우리 성장일기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정책 Why and Now라고 하는 책으로 구독자분들과 좀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 위해서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효과를 염두에 두고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적인 맥락들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접하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쉽게 접근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책들을 이제 보실 때에는 아 정부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내세웠는데 실은 효과가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셔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끌을 텐데 조금 더 바람직한 시각 내지는 균형 있는 시각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큰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제 성장읽기 채널 꾸준하게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장읽기 채널이 경제에 대해서 균형감 있는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살펴보신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있어서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읽기 채널하고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 정책 YN 화우의 저자 황규환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반응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